이복에 신체요. 장지현 선생님. 네, 자네가 성균관에서 쓴 항일성서문을 읽었네. 우리 함께 신문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하지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을지. 우리 함께 독립협회 일을 하면서 보지 않았나? 독립신문의 위력을. 이 시대에는 자네 같은 사람의 글이 꼭 필요하다네. 숨치는 빛이 정열의 첫 그의 빛이 장렬하게 마음을 치는 호토 분노의 첫 그의 호토 활란처럼 예리한 널리 통쾌하고 시원한 비판 강렬하니 숨치는 빛이 청년의 찬 그의 빛이 청년하게 마음을 치는 호토 분노의 찬 그의 호토 한날처럼 예리한 널리 통쾌하고 시원한 비판 그의 붓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의 붓이 심장을 움직이네 그의 글이 민중들을 깨우고 그의 글이 민심을 말해주네 자들이
자기 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라 팔아먹는 도종이 되었구나. 우리 4천만의 강토와 이 땅 500년의 사직을 바치고 동굴을 노예처럼 팔아 넘겼구나. 2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나라가 이것만 주권이 없고 국민이 이것만 자유가 없네. 대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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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서고!